안녕하세요.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의 주요 대화를 쏙쏙 뽑아 알려드리는 알레오 히스토리 레코드 아나운서 김혜림입니다. 한국 시간 6일 오후부터 7일 지금까지의 알레오 디스코드 공식 채널의 질의와 답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어나운스먼트입니다. 알레오팀의 커뮤니티 책임자 비브가 알레오팀이 이번 주에 오프사이트를 간다고 하네요. 여기서 오프사이트는 한국 회사의 워크숍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 느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레오의 라이선스 헤더를 업데이트했고요. 완전 통합 테스트 지원을 추가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알레오 랭귀지입니다. 액페 이커엣이 슬링 사실 실행하기 전에 먼저 배치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알레오팀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알렉스 버드가 배치 후 슬링샷 가이드에 따라 실행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레이븐 네버가 알레오에서 GK 스나크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GK 스나크는 Zero Knowledge Succeed Non-Interactive Argument of Knowledge의 약자로 간결한 비대화적이며 지식 논증의 영지식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증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만 어떠한 상호작용 없이도 영지식을 통해 간단하게 검증자에게 증명하는 암호화 프로토콜입니다. 다음은 트윗입니다. 알레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2월 말 앰버서더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앰버서더는 알레오 포인트 및 인사이트를 수집할 독점적인 기회를 얻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의 요점 정리입니다. 알레오가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오는 2월 말 앰버서더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알레오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쏙쏙 뽑아 살펴봤습니다. 알레오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검증된 내용과 팩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만나요.